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. 네? 죽음까지요? 아니 죽음은 아니, 골다공증 뼈가 때문에 부러진다고 못 살지는 않잖아요. 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고관절, 즉 무릎 위에 대퇴골과 그다음에 요 골반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네. 약 20% 정도가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. 20%요? 20%는 높은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이 수치는 우리나라 사망률 부동의 1위인 암. 예. 암과 비슷한 수치. 어머, 암급. 암급이었어요. 심지어 중년 여성의 암이라고 하는 자궁 내막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네 배나 높은 수치. 이야, 진짜 너무 무섭고. 앞을 잠깐 보시겠어요? 주전까지. 네. 오, 이게 뭐 어디예요? 저 뭐야? 저 사진은 작은 뼈 조각이 혈관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굶주린 뼈인 골다공증에 의해 뼈가 부러지게 되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작은 뼈 조각이 혈관을 찌르거나 누르게 되는데요. 저렇게 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될 확률이 높이기 때문에 결국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. 관련 연구를 보면 골절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뇌졸중 발병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이 말은 즉 골절의 주요 원인인 굶주린 뼈, 골다공증이 돌연사를 부르는 뇌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이 어디 부러졌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뇌졸증이 올 수도 있다. 돌아갑니다. 뇌졸증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.